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양돈 농가들은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를 바이러스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방역 방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겨울철 결빙 현상 등으로 그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더해 ASF까지 춘천시는 연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이 서서히 방제실로 진입합니다. 야외에 마련된 소독장에서도 약품을 섞인 스팀이 차량 전체를 뒤덮습니다. 한 차량이 하루에 많게는 5번 이상 진행하는 필수 소독 작업. 농가 인근에서는 방제차가 주변 지역 전체에 약품을 살포합니다. 노면 소독을 하게 되면은 저거 어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도로 주변 야산에 이제 송풍기로 해서 그 분사하고 있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춘천시는 연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것만 모두 182건. 최근에는 양돈 농가 최대 밀집 지역인 춘천시 동산면에서 ASF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출 장소 반경 10km 이내인 양돈 농가 6곳에서 약 2만 4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춘천 전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광역 방제기와 축협 공동 방제단 등을 동원해 ASF 검출 지역과 양돈 농가 입구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장 입구엔 방제 초소가 세워졌고 출입 차량 소독과 소독 필증 확인, 운전석 소독 등 방역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한 달을 최대 고비로 보고 대상 양돈 농가에서 주일회 정밀 검사를 실시해 ASF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방역 상황실을 365일 계속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살포하고 있고 농장 초소를 8개 농장에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 커져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춘천시. 검출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지역 양돈 농가들의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양진호입니다.